네, 그거는요.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삼각형에 일단은 그한 각이기 때문에 삼각형의 네 각의 합이, 그러니까 안쪽에 있는 각의 합이 180도라는 걸 아마 무시할 수 없을 거예요. 먼저 요세 개를 좀 신경을 쓸 텐데, 점이랑 x랑 더하면 얼마일까? 음흠. 너 180에서 58 빼려고 그러지? 그래, 좋게 해보면 좋다. 천천히 빼, 괜찮아. 오케이. 그럼 이제 점이랑 x랑 모여 살면 120인 거야. 122. 그러면 이만큼은 얼마일까? 양쪽 두개다 더해서. 그죠? 244. 점도 두 개고, x도 두 개니까 244겠죠?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여기가 얼마인지 이제 더해서 얼마인지 알수 있지 않나요? 왜냐하면 이만큼 더하면 100, 이만큼이 180이고 이만큼이 180이죠. 근데 거기서 파란색을 없애버리면 분홍색이 남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래서 색깔 쓰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때가 있어요. 그림도 큼직하게 그리세요. 크게 크게. 이해가 잘 되면 일단 좋은 거니까. 자원을 아끼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360에서 244를 빼면은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116이 나와요. 그래서 분홍색 두개다 더한 게 116이니까 이제 x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듣고 나니까 너무 허무하지 않니? 이렇게 간단해? 와, 근데 정말 간단한 게 많아. 일단 겁먹지 말라는 거. 날짜 한번 적어줄 수 있겠니? 네, 그러면 좋겠고.